네, 강한 돌풍에 상인들이 급히 바깥에 내놓은 좌판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상자도 날아가고 물건들도 들썩들썩하죠. 그런데 꽤나 두꺼워 보이는 가로수가 강풍에 기우뚱하더니 이는 저렇게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 그리고 때마침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덮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나무뿌리가 통째로 뽑힌 채로 보도블록을 뚫고 나와버렸는데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히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말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습니다. 와. 사고 순간 운전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머리를 앞으로 쑥 뺐고요. 옷 뒷부분이 살짝 찢어진 거 말고는 무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 나무 밑에서 꼼짝도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 상인에 따르면요. 이 나무는 원래도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번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버린 거라고 합니다. 아이, 안 다친 게 어디예요? 네, 같은 날 후베이성에서도 강풍 때문에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식당의 야외 공간인데요. 비를 동반한 돌풍에 손님들이 식사까지 멈추고 모두 철제 지붕 기둥을 잡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붕이 날아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다들 하나씩 부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 뭐 저게 날아가겠어요, 저게.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철제 지붕 강풍에 통째로 들려서 정말로 날아가버리고 갑니다. 저렇게요. 심지어 딸려 올라가다가 저렇게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지붕을 사람 올라가. 놓지 못해서 날아가는 지붕과 함께 하늘로 아예 붕 떠오른 사람도 보이시죠? 어떻게 이거 리얼? 네, 지붕과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린 이 사람, 바로 이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근처 건물 지붕에 떨어져서 저렇게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안타깝게도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고요. 사장의 부상으로 현재 이 식당 영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